데일리 검사하겠습니다. 스펙 영상 안 붙이신 분들은 다 붙여두시고요. 풀이 있으니까 앞뒤에 다 있으니까. 여기 뒤쪽들은 다 틀렸어. 붙이라고 주는 건데 답지를 왜 받아? 왜 붙이고? 붙여주라니까 내가 한 다섯 번 정도 얘기했어. 이런 거 보셨을 때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이렇게 써버리면 얘를 얘로 바꾼다고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틀리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까지 다 써야 돼. 요기까지. 뭔 말인지 했지? 오늘 본거 이거요? 잘 갔습니다. 지금 한 바퀴 쓱 보니까 대충 이 사이즈가 나오네요. 네. 오늘 수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요. 수업하기 전에 앞서서 정리할 것이 있거든요. 자, 요거를 좀 먼저 나눕니다. 하나, 둘, 셋, 뒤로 좀. 하나, 둘, 옆으로 좀 주세요. 여기 사진이 좀 받을 수 있게. 지금 나눠드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가 좀 중요하니까 요걸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볼까요? 여러분 제가 그 우리 고등부 수업을 하면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정말 얘기 많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좀 중요한 얘기라서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자, 고1은 1학기 때 그리고 2학기 때 나눠서 볼게요. 10대 3, 5대 5, 3대 7, 3대 7, 3대 10.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내가 비율을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써놓은 숫자, 이 앞에 써놓은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내신 때 열심히 했다. 가 되는 거고 뒤에 써놓은 숫자는 평상시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 실력. 지금 무슨 말이냐? 내가 1학년 1학기 기준으로는
내신 때만 열심히 했어. 평상시엔 공부 거의 안 했어. 내신 때만 열심히 했어. 그럼 70% 정도 맞출 수 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제가 10년 넘게 강사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통계에서 벗어난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요, 이 비중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번에 졸업한 시은이라는 그 동태고 다니던 여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땠냐면은 2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때 87점인가 받았었어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2학기 들어가면서부터 정시반으로 바꿨습니다. 정시반으로 바꾸면서 이제 내신 대비를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안 하고 자료도 안 받았습니다. 그냥 본인 실력으로 본 거예요. 그냥 모의고사 보듯이. 그래서 몇 점 나왔는가? 평균 84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뭔지 너무나 뻔하게 보이죠? 아니, 이때 내신 대비 열심히 했을 때 87점 나오고 내신 대비를 별로 하지 않고 별로가 아니죠. 그냥 본인 알아서 공부했겠죠. 본인이 뭐 스스로 공부는 했겠지만 어쨌든 자료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했는데 84점 나왔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결국에는 평상시 학습 비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2 때 특히나 그래요. 고2 때. 왜냐면 내가 전에 첫 시간에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고1 때랑은 좀 생활이 달라요. 니네 이번에 막 선택도 했을 거 아니야. 그쵸? 이제 뭐 엄매 같은 또 화작이 됐든 일단 국어 선택 과목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탐이랑 사탐 적절히 섞어봤고 아마 한 4과목 정도 선택을 했겠죠. 그러면은 과목 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과목 수가 1학년에 비해서 증가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공부해야 할 양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수행평가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뭡니까? 일단 학기 중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훨씬 더 학습량이 늘어났으니까. 게다가 내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고2 때예요. 고2 때. 수시 기준입니다. 수시 기준으로 교과가 됐든 학종이 됐든 논술 제외할게요. 교과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고2 때예요. 고2 때. 여러분이 생기구나 성적을 고2 때 줬었잖아요. 그럼 절대 대학 못 가요. 고3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시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에는요 학기 중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니네가 진짜 대학을 가고 싶다면요. 수시로. 그렇기 때문에 고2 때 학기 중에는요 시간이 없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자기의 기본 실력이 중요하게끔 시험을 내거든요. 고2 때는. 근데 내 기본 실력을 늘릴 만한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과목수가 많고 수행평가고 뭐고 할 게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본기를 늘리기 위한 이 시기는 언제밖에 없냐?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밖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겨울방학 때 그리고 중간 여름방학이 있겠죠. 요 두 시기가 여러분의 자체적인 스펙을 올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는 거야. 야, 중요한 얘기야. 잘 집중해서 들어. 손톱 뜯지 마. 잘 들어.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들이 이제 너네 시험 보고 나면은 와갖고 저 뭐야 오답노트 쓰잖아. 그럼 학생들 보고 오답노트 보지. 그러면 대부분 이제 뭐 때문에 틀렸다 너 때문에 틀렸다 이런 게 써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보면은요 세 개밖에 없어요. 틀린 이유가. 첫 번째 어휘, 두 번째 어퍼, 세 번째 서술형이에요. 됐어? 결국 이걸로 다 틀려와요. 이걸로. 어휘, 어퍼, 서술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틀린 문제가 만약에 뭐 제목 고르는 문제였어. 그러니까 유형은 제목인데 실제로 얘가 왜 틀렸나 하고 보면은 보기에 단어 몰라서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휘 때문에 틀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 고2 때는 요 세 개에서 갈린다는 거예요. 요 세 개에서. 우리가 이거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변별을 해야 돼요. 변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애들이 1학년 동안 이제 한번 이렇게 딱 이제 겪어보니까 아 시험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제 대충 감 잡았어. 그리고 좀 잘하는 애들은 막 이제 독해 같은 거는 되게 잘해요. 그럼 보통 학생들이 약한 게 뭘까? 요 세 개예요. 요 세 개.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지난주 화요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독해를 했는데 독해 수업 했을 때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 했을 때 내가 결과를 봤잖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어. 아쉬운 점은 많았지만 일단 not bad였어요. 내 기준으로는. 근데 오늘 본 어법은 완전 아니에요. 정말 미안하지만 오늘 본 여러분 전체적으로 어법 변형 테스트, 이 데일리 테스트는요 다 별로였어요. 전원만. 그럼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독해는 어느 정도 뭐 감이 됐든 뭐가 됐든 대충 때려서 맞추는 그런 게 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뭐야? 변별 요소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다 약한 게 뭐냐면 영장이거든. 그래서 서술형으로 변별을 하는 거고.
근데 이거 두 개만으로 변별하기에는요 좀 약해요. 왜냐면 서술형은 말 그대로 서술형이고 객관식만 그렇다고 쉽게 낼 수 없잖아. 그렇다고 어법을 한 열 문제 낼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나와봤자 한두 문제예요 어법은요. 그러면은 이제 학교 입장에서 얘네를 이제 조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제가 예전에 그 초창기 때 강사하기 직전에 제가 원래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했었거든요. 내가 8개월 하고 때려쳤어요. 이제 그 내가 다녔던 사립고에서 교사를 했었거든. 그래서 학교의 생리를 대충 알아요. 뭐 오래 일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 학생들을 변별을 할 때 영어 시험을 냈는데 변별을 하려면은 사실 이 두 개가 제일 좋거든요. 두 개가 제일 좋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객관식을 쉽게 내고 서술형을 어렵게 낸다. 그러면은 반대로 영장만 제대로 하면은 누구나 개나소나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버릴 수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제나 제목을 진짜 기깔나게 문제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머리를 쓰지 않아요. 게다가 여기는 죄다 국립이잖아요. 여기 일산에 있는. 그러면 더더욱 그게 심합니다. 대진고 제외하고는 지금 다 문제를 고퀄로 내기가 어려운데 심지어 최근 기준으로 대진고도 내가 문제를 봤는데 너무 허접해요. 옛날 대진고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그러면은 좀 쉽게 낼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출제는 쉬운데 애들은 어려워하는 거 이게 가장 좋겠죠. 가성비로 따졌을 때 나는 출제하기가 쉬워 근데 애들은 어려워야 돼.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 그게 뭐냐 어휘에요. 어휘 그냥 단어 사전 검색해갖고 유의어 딱 누른 다음에 이거 좀 어렵겠다 해갖고 내면 돼요. 됐어요? 이게 변별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뭐냐 변별하는 게 요 세 개예요. 요 세 개. 요 세 개. 근데 어법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고1 때부터는 비중이 좀 줄어듭니다. 고1 때는요 세네 문제 정도 나왔거든. 근데 평균적으로 고2가 되면은요 한두 문제 정도는 줄어요. 물론 학교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그렇다. 한 두 문제 정도 나와요 어법 문제가.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서 변별하느냐. 객관식은 어휘에서 나머지는 서술형 여기서 변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내가 첫 시간에 말했다시피 여러분이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너네들은 무조건 수능을 봐야 돼요. 무조건 봐야 돼. 그 이유를 내가 짧게만 말해줄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수능 언제 봐요? 11월에 보죠.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보죠. 그렇죠? 근데 수시 발표가 언제인 줄 알아요? 12월이에요. 수시 발표가, 학종 발표가. 물론 11월 전에 발표나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그 일부 학교가 어떤 거냐면요. 최저 안 보는 학교예요. 최저 안 보는 학교. 가장 대표적으로 한양대. 그래서 얘네들은 11월 전에 발표합니다. 한양대, 광운대 이 두 개 학교가 대표예요. 나머지 학교들은 다 12월 중순에 발표합니다. 수시가. 야 그럼 생각을 해봐. 니네가 9월달에 원서 접수해갖고 학종이 됐든 교과가 됐든 막 썼어. 그럼 니네가 100% 붙을 거랑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로 자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수시에서 니네가 6개 6방탈했어요. 그럼 정시로 써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수능을 잘 봐야 돼요. 일단 수능을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너네가 수시로 가냐 정시로 가냐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수능은 잘 봐야 된다. 이해됐지? 그러면 너네는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겨울방학 기간에 여러분의 자체적인 실력을 올려야 되는데 뭘 할까?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고민한 거는 얘 하나 더 추가하면 9문 독해까지 이렇게 네 개를 이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겨울방학 때 이 클리닉을요 두 종류를 해요. 알반 기준으로 제가 원래 알반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휘 클리닉이랑 서술형 클리닉 이 두 개를 해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여러분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게다가 두 가지를 하면은 좀 이도저도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은 모의고사에서도 유의미하고 내신에서도 유의미한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전 어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모의고사 수능에서 어법 몇 문제? 한 문제. 서술형 안 나가요. 됐어? 근데 어휘는 당연히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명학 강사도 실제로 얘기했죠. 영어 공부의 80%는 어휘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얘를 배제하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이제 평균적인 걸로 지금 이제 봤을 때요. 한 3분의 1 정도, 지금 평균 3분의 1 정도는 지금 단어 테스트를 잘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어휘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 클리닉을 준비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전부 다
아까 전에 나눠드렸던 그 단어장과 교재를 이제 이걸 왜 줬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3대 7 비율에서 7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냐면요. 나의 기본 영자 실력, 나의 기본 어법 실력, 나의 어휘력, 결국 여기에서 달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맥시멈은 3등급이에요. 그 이상 못 올라가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절대. 절대. 한 명도 못 봤어요. 어휘, 어법, 서술형이 안 되는데 2등급, 1등급을 받는다?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맥시멈이 3등급이에요. 3등급도 잘 쳐준 거예요. 사실은. 보통은 4, 5등급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 어법은 어차피 오늘 수업 시간에 제가 해드릴 거고요. 어법은요, 여러분, 제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오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수능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문제는 어휘랑 서술형인데 두 가지를 다 충족하기엔 여러분한테 너무 빡세니까 가장 중요한 어휘를 하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B5 작은 사이즈로 뽑아드린 게 이제 단어장입니다. 유닛 1부터 유닛 54번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책으로 나눠드린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잠깐 펴주세요. 그거를 좀 설명을 해야 돼서 볼게요. 그 표지를 이제 넘겨보면요. 여기는 이제 학습법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래 이렇게 스케줄표가 있고요. 날짜가 다 써 있습니다. 날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스케줄 해갖고, 데이 몇부터 몇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 날짜에 해당되는 요 범위를 단어를 암기하셔갖고, 테스트를 보세요.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테스트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테스트지에 보면은 날짜가 써 있습니다. 1월 9일부터 시작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테스트를 보십니다. 당연히 단어장으로 먼저 단어를 외우고 시험을 봐야겠죠. 자, 외우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채점을 합니다. 뒤에 답지가 있어요. 그래서 채점을 하시고 여기다가 틀린 개수를 쓰세요. 알겠죠? 여기다가 틀린 개수를. 제가 셀프 체크란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하라고 써놨는데요. 요거를 좀 수정할게요. 여러분이 좀 수정해주세요. 동그라미 표시 말고요. 틀린 개수를 표시해주세요. 틀린 개수 표시. 알겠죠? 틀린 개수를 표시해주세요. 너네가 다음 주 월요일날 데이 1에서 데이 3을 외워갖고 시험을 봤어. 내가 6개 틀렸어. 마이너스 6. 이렇게 쓰라고요. 이해됐죠? 만약 다 맞았어요. 다 맞았으면 마이너스 0. 이렇게 쓰던가. 됐어? 아니면 100이라고 쓰던가. 됐어? 이렇게 쓰시라고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게 총 몇 회 독으로 제가 세팅했냐면요. 3회 독으로 세팅했습니다. 3회 독. 데이 1에서 54까지 3바퀴 돌 수 있게끔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 1회 독 완료 이렇게 쓰여 있죠. 1월 30일날 1회 독이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범위가 4개로 늡니다. 그 전까지 3개씩이었거든요. 데이가. 4개씩으로 늡니다. 2회 독이니까. 그래서 이 타이밍에 2회 독 완료되고요. 그 다음에 2월 26일 마지막 날 3회 독 완료가 됩니다. 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여기에 테스트, 수업 시간 중 실시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1월 14일 토요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인가요? 맞나? 다음 주 토요일인가?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때부터는 수업 시간 중에 이제 매번 여러분이 올 때마다 시험을 볼 거예요. 범위는 여기다 써놨죠. 1에서 15, 그 다음에 16에서 24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토, 화, 토. 그러니까 화토마다 시험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화토마다 이 해당 범위를요. 이것도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자습실에서 보는 단어 시험이랑은 별개예요. 별개. 대신에 이제 50단어를 시험 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을 좀 많이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단어 시험 보는 개수는 제가 조정을 할 거예요. 한 20개 정도? 이 정도로만 볼 겁니다. 대신에 범위는 좀 많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회색깔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요 날은 교재 검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해온 날을 검사하는 건데 검사하는 기준은요. 전날까지를 기준할 겁니다. 전날까지. 이해되셨죠? 왜냐면은 여러분이 토요일날 범위는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전날치까지 검사를 할 겁니다. 전날치까지. 그래서 데이 15까지였으니까 데이 1에서 15까지를 요 1월 14일날 검사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 1월 28일은 제가 어떻게 검사하겠습니까? 그 전날 거인 45까지 검사를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 스케줄표에다가 반드시 틀린 개수를 다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날 교재 안 가져오면요. 집에 가서 가져오게 할 거예요. 저 집이 먼데요. 어쩔 수 없어요. 가져오셔야 돼요.
늦더라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잘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검사할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셀프 테스트 제일 중요한 건데요, 밀리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밀리지 마세요. 제가 매번마다 이 어휘 클리닉을 하는데 한 반에 한 10명 있다고 따지면요, 10명 중에 이 스케줄 안 밀리고 하는 사람은 3명 정도밖에 없어요. 매번 7명은요 몰아서 합니다. 여러분 몰아서 할 거면은 이걸 안 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밀리지 마세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은이처럼 어디 막 여행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제 이걸 못 하게 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별방위권이 갈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요 미리 하세요. 미리 하세요. 미리 하거나 아니면요 갖고 와서 하세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니네가 예비고1이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보이잖아요. 지금밖에 시간 없다니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밀리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루하루 매일매일 요거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좀 과감하게 말하면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래도 세 바퀴 완수하고 나면은 어휘력이 많이 증가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밀린다, 한번 밀려서 막 몰아서 한다, 효과가 빵이 됩니다. 빵.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 밀리지 마세요. 숙제 검사할 때 제가 같이 할 거예요. 토요일마다 여러분 데일리 검사하면서. 알겠죠? 그러니까 다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그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데일리를 좀 보겠습니다. 그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할 거니까 아까 보신 거를 좀 더 풀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포인트 위주로 할게요. 포인트 위주로. 아 잠깐만요. 아니요. 첫 파트이긴 한데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생략할 게 오늘 더 중요한 걸 해야 됩니다. 그 교재를 좀 볼 건데 그 교재 진도가 지금 어디까지 남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책을 좀 더 펼치겠어요. 일단 제가 듣기로는 초반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어떻게 되는지. 유린 혹시 어디까지 돼 있어요? 유닛 5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능동테스트한테?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유닛 5 이상 나가신 분 있어요, 혹시? 그 전에? 유닛 5 이상 나간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지은이도 유닛 5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유닛 3이에요? 그럼 차이가 있네요. 야,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 어떻습니까? 36페이지. 어디? 30몇 페이지? 35요? 네.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유리가 진도를 제일 많이 나간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사실 이 정도면은 그냥 지금 아까 유닛 4까지 했다고 했나? 유리가 유닛 5부터인가? 알겠습니다. 우선은요 이렇게 할게요. 우선은 보자. 유닛 5부터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닛 5부터 진행을 하고요. 그 전범위에 해당하는 거는 좀 별도로 스케줄을 따서 숙제를 좀 따로 드릴게요. 개별만 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분 한 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정밀하게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어차피 오늘 특진도 많이 안 나갈 거예요. 오늘은 중요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자, 앞에를 좀 봐요. 사실 앞으로 제가 하게 될 모든 어법 수업보다요 오늘 수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 수업. 예. 저는 미리 말하는데요, 오늘 수업 시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두 번 다시는 얘기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필기를 하셔야 될 텐데 이 필기를요 좀 여러분이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다가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디다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스프링노트에 하든 책에다 하든 뭐 여러분 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트에 하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이 상시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곳에 좀 필기가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아 내가 어디다 필기했더라 이러면 또 찾기가 어렵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필기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고등 기출 어법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고등 기출 어법. 자, 이 고등 기출 어법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니네 내신이나 또는 수능 또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어법이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와? 우리 내신 시험에 그리고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어법 시험에 어떻게 나와? 이걸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걸 알려줄 거예요. 알겠죠? 자, 고등기출어법은요. 종류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남은 건 이게 세 개예요. 자, 요거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동사 관련 어법입니다. 동사 관련 어법. 두 번째, 절 관련 어법. 세 번째, 순차성 기타. 이렇게 할게요. 지금 제가 1, 2, 3번 쓴 순서대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동사 관련 어법. 2순위가 절 관련 어법. 3순위가 기타예요. 그래서 요 순서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학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타의 비중이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고3 때는요. 2번과 3번의 비중이 비슷해집니다. 이 두 개가 비슷해지는데 여전히 1번은 압도적인 비중으로 나옵니다. 밑줄 다섯 개 쳐서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최소 두 개는 나와요. 얘가. 최소 두 개는 밑줄 쳐 있다. 나머지 세 개가 이거 두 개 합쳐서. 그래서 비중이 이 정도 됩니다. 고1 때나 고2 1학기까지는요. 얘는 둘의 비중이 높습니다. 얘가 밑줄이 한 두세 개 쳐지고요. 얘가 한두 개, 얘가 한 개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이렇습니다. 고2 1학기까지는. 고2 2학기부터 요놈의 비중이 좀 올라가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 동사 관련 어법이 뭔데? 절 관련 어법은 뭐고? 기타에는 뭐가 있는데? 이걸 알아야겠죠? 자,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제가 다 면밀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한 3시간은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요. 이 두 개 알려줄 겁니다. 두 개. 근데 여러분 이 두 개만 여러분이 내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너네가 이 두 개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실전 문제를 풀 때 얘네들을 적용해서 풀 수 있다면 내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어법 실력은 최소값으로 잡을게요. 두 배는 오를 겁니다. 최소값으로 잡는 거예요. 두 배가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풀어요. 저도 어법을 풀 때 이렇게 풉니다. 이거 알려주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자, 일단 동사 관련 어법이 뭐냐면요. 동사처럼 생긴 것 전부 다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동사 관련 어법이라고 퉁칩니다. 동사처럼 생긴 거 싹 다요. 선생님, 동사처럼 생긴 게 뭔데요?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make라는 원형이 있어. 그럼 이 make라는 원형을 다른 형태로 한번 내가 바꿔볼게요. 무지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makes가 될 수도 있고요. made가 될 수도 있고 making이 될 수도 있고 to make가 될 수도 있고 have made가 될 수도 있고 will make가 될 수도 있고 뭐 엄청 많죠. have been 뭐 made가 될 수도 있고 엄청 많죠. 종류가 이게 다 make에서 파생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싹 다 전부 다 이 전부 다가 뭐라고? 다 동사 관련 어법이라고. 그냥 동사처럼 생겼잖아. 동사처럼 생겼으면 동사 관련 어법이. 알겠죠? 넘어가서 두 번째 절 관련 어법. 자, 절 관련 어법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일단 질문을 좀 할게요. 여러분, 절이 뭐예요? 절? 절? 절이 뭐야? 지은아, 절이 뭐야?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허준아, 절이 뭐야? 절? 잘 모르겠어요? 자, 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단 주어랑 동사가 있는 덩어리, 이걸 절이라고 해요. 이게 간혹 가다가 내가 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몇몇 학생들이 문장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장이랑 절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평범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인 문장이 있다고 쳐봐. 그럼 얘는 절이 한 개 있는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어 동사에 대해 뭐 주어 동사 어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뭡니까? 절이 두 개 있는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개념은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로 끝나는 거. 이게 문장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절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 그러니까 문장이 더 넓은 범위예요. 더 큰 범위야. 알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를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절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슨 절, 무슨 절이 있을까요? 혹시 맞춰보세요. 범서 무슨 절, 무슨 절이 있을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주, 절이 있고요. 나머지는 뭘까? 종속절이라는 게 있어요. 종속절.
오늘 용어 설명은 좀 많이 하겠네. 주절, 종속절. 자, 그럼 주절은 뭐고 종속절은 뭐냐? 일단 둘 다 절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일단 주어 동사 나오겠죠. 그렇죠? 둘 다 일단 주어 동사는 있어요. 근데 이 용어를 좀 잘 설명해 줄게요. 잘 들어봐. 여기서 주라는 게 뭐냐면요, 한자로 주인 주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어 동사가 주인이 되는 절이다 이런 뜻이야. 주인이 되는 절. 그래서 얘가 대빵이야. 얘가 메인이고 얘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아니 얘가 주인인데 감히 누가 주인을 이끕니까? 얘가 대빵인데. 그래서 주절의 앞에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됐어요? 얘가 대빵인데 감히 얘를 누가 이끌어?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근데 종속절이란 개념은 뭐냐? 여기에 종이라는 거는 노예야, 노예. 우리 종 부린다고 하잖아. 그 종이야, 종. 이 속은 뭐냐면 소속되어 있다는 뜻이야. 소속되어 있다. 그 다음에 종속절이란 건 뭐냐? 노예로 소속되어 있는 절 이런 뜻이에요. 됐어? 그러면 이 절, 이 주어 동사가 어떤 놈에 의해서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녀석에 의해서? 이 노예를 관리할 일종의 매니저가 필요한 거예요. 됐어? 그 매니저에게 소속되어 있는 절. 이게 종속절입니다. 종속절. 자, 그러면 지금 쌤이 2번에다가 절 관련 어법이라고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절은 무슨 절이냐? 종속절 말하는 거야. 종속절. 종속절 관련 어법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종속절을 이끄는 이 대빵 있죠? 대빵. 종속절을 관리하고 이끄는 이 대빵. 이 대빵의 종류가 3개가 있어요. 3개. 3개. 자, 그래서 종속절, 즉 절 관련 어법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죠.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접속사 말고. 주어 동사를 받는 애들 또 뭐가 있을까? 다 너네가 배운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관계사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됐어?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힌트 줄게요.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말해도 모르겠어요. 자식들 이거 어법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어?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아니 우리 중딩 때 배우잖아. 의문사의 주어 동사 간접 의문 이렇게 배우잖아. 됐어요? 그래서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이 세 종류가 전부 다 뭡니까? 종속절을 이끄는 관리자들이에요. 관리자들. 그러면은 얘네 셋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요 절을 이끌 수 없습니다.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절을 이끌 수 있는 거. 자, 마지막으로 기타 보겠습니다. 자, 기타는 내가 분류를 두 개로 할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해석이 필수인 문제들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지금 쓸 얘네들은요, 해석을 안 하면 못 푸는 애들이야. 해석이 필수인 문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퉁쳐서 나머지라고 할게요. 나머지. 해석이 필수까지는 아닌 애들. 이렇게 나눌게요. 자, 해석을 안 하면 못 푸는 문제 대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명사. 두 번째, 병렬구조예요.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는 해석을 안 하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수능 문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수능에서는 그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 거의 매년마다 나오는 대표적인 어법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나머지는요, 첫 번째, 대동사가 있고요. 두 번째, 형용사 대 부사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비교구문입니다. 네, 요 정도?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물론 나머지가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전치사 대 접속사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다른 것도 있는데요. 다 부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5%도 안 돼요. 나올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내가 이따가 아무 문제나 띄워볼 거예요. 아무 시험 문제나 띄워볼 건데 결국에는 여기에 속할 겁니다. 결국에는요.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중등부 교재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 프레머니 사이즈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중학용 교재를 보면은요, 보통 이런 문법 교재가 챕터가 12번까지 있거든요. 보통 챕터 1부터 12까지. 자,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잠깐 대략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의 구조. 2단원, 시제. 3. 조동사. 4단어. 수동태. 5. 부정사. 6. 동명사. 7. 분사. 8. 비교구문. 9. 접속사. 10. 관계사. 11.
단원법 12 특수부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문법 교재의 챕터 순서거든요. 챕터 순서. 근데 잘 봐봐. 지금 총 챕터가 12개잖아요. 근데 이 챕터들에서 여기에 어떻게 속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문장의 구조, 시제, 조동사, 수동태, 부정사, 동명사, 분사까지 7개 체크했죠? 이 7개가 뭐야? 다 동사 관련 어법이에요. 그냥 과반수가 넘어가잖아 지금. 12개 중에 7개가 동사 관련 어법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랑 실질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등부 때 배운 게 다 동사 관련 어법이거든. 반 이상. 자, 그 다음에 절 관련 어법. 절 관련 어법은 뭐냐? 접속사, 관계사, 가정법 이 세 개. 이 세 개가 뭐야? 절 관련 어법이에요. 그럼 남는 건 뭡니까? 특수구문, 비교구문. 이거 뭐예요? 기타예요, 기타. 그럼 지금 비중이 어떻게 나오냐? 7대, 3대, 2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하면 12개죠. 됐어요? 그럼 지금 딱 순서가 어때요? 비중이. 똑같죠? 1, 2, 3, 4, 2. 이대로 나옵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학교에서도 이 순서로. 내신에서, 수능에서도 이 순서로 나옵니다. 됐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요 놈들의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이제 기타가 오히려 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2 2학기부터는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니네가 오늘 배울 게 요 두 개거든요. 요 두 개. 요 두 개만 니네가 아, 문제를 이런 과정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니네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법 문제 정답률이 아까 말했죠? 두 배는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지금 80%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2개 중에서 10개는 맞출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답률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이번 고1 지난 1년 동안 아마 어법 문제를 100% 다 맞춘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 중에. 맞죠? 모의고사 두 번의 시험과 그리고 내신 시험 네 번의 시험 총 여섯 번의 시험에서 어법 문제 나는 하나도 틀린 적이 없다. 있어요? 없잖아요. 누군가는 분명 틀렸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내 예상인데 중학생 때는 나쁘지 않았을 거야. 니네가 중학생 때는 그래도 중학생 때는 어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너네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80은 넘게 나오지 않았을까? 너네 중학교 때 영어 시험 보면은. 근데 왜 내가 고등학교 와서 어법 시험을 보면은 왜 이렇게 맨날 틀리지? 왜 그럴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때는 영어 시험이 어떻게 나온가? 보통 교과서가 3과 내지 4과 정도 시험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목표 어법이 두 개씩 있어요. 예를 들어 1과에서 뭐 주격 관계대명사, 분사부문 뭐 이딴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뭐 2과에서 가정법, 과거 뭐 이딴 식으로 써 있어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은요 한정된 범위에서의 어법만 공부를 하면 됐었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그 너네 내신 대비하면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학교에서 야 이번에 가정법이랑 분사구문이랑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만 시험에 낸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절대 없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고등학교의 어법은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분사를 배웠다고만 가정해봐. 분사를 배웠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고 나왔는데 아까처럼 자 메이크에 밑줄 쳐져 있어.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만 있으면 돼? 아 메이킹으로 쓰거나 메이드로 쓰거나 둘 중 하나겠구나 이렇게 썼다고 중딩 때는. 왜? 아니 분사가 시험범이니까. 됐어? 근데 고등부는 그게 아니라고. 고등부는 메이킹일까 메이드일까 뿐만 아니라 아 투 메이크일까 혹시? 아니면 투 비 메이드일까? 아닌가? 메이크스인가? 네, 뭐지? 그러면 뭐 have made인가? 신경 써야 될 게 엄청 많아지잖아요. 사실상 다 신경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니네 입장에서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어떤 악순환이 벌어지는가? 너네가 간단간단하게 어법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만 어법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뭐만 하려고 하면 뭐 예외가 있다니 뭐가 있다니 막 이러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정리가 안 돼. 어법이 정리가 안 되니까 너네가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게 되고 자꾸 간단하게 풀려고 하고. 간단하게 풀려고 하는 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콤마하고 ing 나왔어. 그럼 니네는 무조건 분사구문이래. 아니야. 콤마하고 위치하고 나왔어. 아 무조건 계속적용법이래. 아니거든. 이렇게 단편적으로 자꾸 풀려고 하는 거야. 왜? 복잡하니까. 니네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어법은요. 엄밀히 말하면 풀이 방법이 잘못됐어요. 왜? 중등부에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중등부에서. 원래는 사실 이거를요 너네가 예비 고1 때 고쳐야 되는 거였어요.
중등부와 고등부에서 분명 풀이 방식이 달라지거든. 왜냐면 제한된 범위에서 전범위로 시험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제대로 푼다, 이 과정대로 이제 맞춰서 푼다면요, 한 6개월 정도면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쓰는 문제도 다 풀 수 있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해요. 6개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씩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동사 관련 어법이 있죠. 가장 비중이 높은.